안녕하세요, 채버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늦탈매미 친구를 잡았는데요. 이 친구는 애벌레예요. 이 친구는 허물벗으러 나왔어요. 그러다가 저한테 잡힌 거예요. 이 늦탈매미 친구는 가을에 나오는 매미예요. 또 애벌레를 찾았는데요. 이 친구는 허물을 벗고 있네요. 이 친구 우아한데도 털이 상당히 많습니다.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도 있는 수명 긴 매미입니다. 그리고 한번 비명 소리 들어보실게요. 시끄럽죠? 작은 덩치에 비해 소리는 시끄럽습니다. 이 친구 털매미와 헷갈려하는 분이 계시는데, 털매미는 여기 뒤쪽 날개 검정색이고 늦탈매미 친구는 이렇게 갈색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털매미는 털이 안 보이죠? 이 친구는 털이 보입니다. 보이십니까? 조금 삐죽삐죽삐죽 서있는 털 보이세요? 이 친구가 털이 많은 털복숭이 늦탈매미입니다. 그리고 이건 아랫면이고요. 아랫면에 얼굴 쪽에 털이 다다다닥 붙어있네요. 여기 동그란 원 모양 보이시죠? 이게 우물주머니입니다. 이게 배딱지라고 부르고, 이걸로 여기 안에 있는 장치로 소리를 낸다고 해요. 날개 한쪽을 들쳐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원 모양 보이시나요? 여기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진도마뚜깨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.